우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바깥 대상과 마음 중에 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음이 이 대상에 대해 번뇌로서 반응하고 있는가? 번뇌의 마음이 대상이 되면 주시하는 마음, 즉 보는 마음 쪽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는 마음 쪽에 번뇌가 있는가? 라고. 온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들 뿐입니다. 대상과 마음. 우리는 항상 대상과 접촉하고 만납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마음에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으면 번뇌는 일어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에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번뇌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만나는 순간, 탐심이나 진심이 먼저 일어나는가? 알매 지혜가 먼저 일어나는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쁜 마음, 질이 낮은 마음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운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실망하면 진심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혜입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 생각이 잘못되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더 커지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보는 이는 나쁜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나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이 잘못되어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일어날 때마다 알수 있는 사띠와 지혜가 좋아진 것으로 바르게 생각한다면 정신적인 기쁨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훔칠 때마다 잡는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은 진급할 것입니다. 잡지 못한다면 계급마저도 떨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도둑이 항상 훔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과 동시에 번뇌로서 즐길 것인가, 지혜로서 볼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사띠와 지혜로서 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미 번뇌와 함께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억제하면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천천히 걷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도 걷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보통으로 걸으십시오. 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하고 있는 동안 사띠와 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닦고 이해해야 합니다. 억지로 사띠를 두고 힘을 써서 익히면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기 위해 수행센터에서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몸을 천천히 움직이도록 익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예리해지고 힘이 있도록 알아차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익혀야 합니다. 아는 성질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알아차림의 성품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 알아차림을 힘이 좋아지도록 키우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 때와
알지 못할 때는 마음의 질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억지로 애를 써서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연습만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사티를 키워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가속도를 얻어서 힘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법이 제 할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알아차림은 잠시 동안만 유지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생긴 사티는 힘도 좋고 금방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냄새를 맡지 않아도 냄새가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억지로 애를 써서 알아차리지 않아도 자신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오랫동안 그렇게 되도록 유지하는 것과 올바르게 아는 것만이 필요합니다.